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생선, 선식 상당수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 값싼 시장 대신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는 이유, 위생관리가 철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텐데요. 이렇게 백화점 대형마트 식품부가 사실은 유해균의 사각지대라니 충격입니다. 내 집이 있지만 다른 집에서 전월세를 사는 1주택자, 그러니까 집 있는 세입자들이 무려 70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하네요. 집이 있다고 하지만 어려운 사정은 렌트푸어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각종 정책적인 대출이라든지 또 세입자의 혜택이 무주택자에 한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집 있는 세입자들은 주택금융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집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대부분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연금을 타게 되는데요. 시행 전부터 기초연금의 사각지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까지 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라는데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기초연금의 취지인데 이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키워드, 사각지대입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희망 임대주택 리츠 대상이 중대형 아파트도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희망 임대주택 리츠 제도라고 하면은요,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지만 집값이 하락해서 이 대출금 상환 부담 같은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하우스퍼를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이 된 건데요. 리츠를 통해서 매입한 주택은 정부가 다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 도 많은데 중대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유주택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는 7월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그런데 또 정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이 기초연금액이 20만 원이 깎인다고 합니다. 결국은 노인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내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오늘의 증권시장 알아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예, 뭐 시장만 보면 그렇게 안녕하진 않습니다. 네. 코스피는 12.58포인트 0.63% 하락해서 1981.7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23포인트 0.42% 하락해서 527.2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는 한 340억밖에 팔지 않았지만 투신권이 매도에 가담을 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6,000계약 이상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에 의한 수급 부담이 코스피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코스닥 역시 국내 기관 투자들이 조금씩 이 매도에 나서면서 계속해서 약세를 이끄는 뭐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관은요, 1900선이잖아요. 지금 이제 내려왔는데 2000선에서는 많이 팔았던 게 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팔고 있을까요? 일정 수준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펀드 환매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펀드 환매가 요청이 나오면 좋은 날씨나 이제 주식을 팔아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투신권의 기관 투자들 주식을 막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5거래일째 떨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계속 갈까요? 글쎄요, 한동안은 이 중소형주로 통칭되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모양새가 좋았는데요. 네. 뭐, 하지만 이
지난 2000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대형주에 더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대형주를 사기 위해서 중소형주를 매도하는 이러한 어쩔 수 없는 매매 패턴 때문에 네. 일단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고요. 또 이제 실적 시즌으로 다가가면서 그동안 시세가 좋았던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예. 그래서 아무리 지금 분위기가 좋아도 먼저 사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코스닥이 계속해서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 확인하고 가려면은 적어도 한 달은 또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7월 첫째 주나 그 다음 주면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네. 이제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유추 해석이 가능하겠죠. 대장주의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이 관계되어 있는 이 부품 업체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실적이 어떠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 가이드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한번 보고 가고 싶다라는 게 또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쓸 때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는 있겠지만 실적 시즌인 만큼 대장주가 어떠한 실적을 보여주느냐 네. 이거 한번 먼저 체크해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훨씬 더 우세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더 많지 않나요? 네, 시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 영업이익이 8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이제 8조까지 내려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가장 낮게 보는 데는 한 7조 9천억 정도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예. 상당히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가파르게 낮아졌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로 인해서 또 주문을 받아서 하청업체로 돌아가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네.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밑에 단에 있는 이 기업들의 실적도 과연 좋을 수 있겠느냐 네. 이러한 의구심들이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이제 거래일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난주까지는 이 대외적인 중앙은행, 유럽이나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상당히 신시장적인 정책을 내놓아 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잘 버텨주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이때까지는 아마 서두른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아마 계속해서 좀 몸을 사리는 형태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주후반에 가면 네. 일정 부분 이제 반기가 끝나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챙기려는 이러한 자금들 흐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또 이 분기 말에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의 매매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아마 계속 2000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지수의 흐름에 그렇게 민감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아마 종목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 전략 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가계부채요. 네. 이게 사실 늘어나도 소득이 같이 늘어나주면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견딜 수 없는 지점이다라는 진단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임계치에 도달을 했고 예. 이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특히 은행권보다는 비은행권 대출. 그리고 상호신용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대부업체 예. 이런 경우. 그리고 소득이 있는 쪽보다는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대출자들. 예.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KDI는 온라인 보고서에서요.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예. 부채 증가 속도 역시도 소득보다 빠르다. 좀 전에 우리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빚이 늘어나도 별 문제는 없겠죠. 상환 능력이 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항상 이 빚이라는 거는 소득 대비, 즉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GDP 대비 가계부채 부채의 비중이 85%에 달하면 지금 보통 위험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5.6%, 그러니까 임계치를 지금 살짝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5%면은 위험 수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평가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 위험 수위에 이미 도달이 돼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2008년, 2009년 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른바 이 디레버리지, 이 네. 부채를 줄이는 작업을 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그 와중에도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그 늘어난 부분들이 예, 어떤 풍선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비은행권 쪽, 제2금융권 네. 쪽으로 많이 쏠림이 있었는데요. 아,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확실하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고, 이거를 조금 더 이러한 논의를 조금 더 확대시켜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 이번에 이제 부총리 후보자로 네. 지명이 됐던 최경환 이제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아직 취임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LTV라든가 DTI 같은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 얘기를 예. 꺼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빚을 늘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빚에 대한 규제를 좀 푸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자체도 결국은 가계부채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또 상환 능력 개개인을 개개의 수준을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총량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라는 게 네.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게 정말 금융위기를 가져온 문제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관리를 잘 해나가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벌써 1년 됐네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가 났던 게요. 네. 이게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기장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네. 한 거죠?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작년 아마 7월 14일쯤으로 예.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아시아나 보잉 777 기종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을 하다가 네. 활주로 앞에 있는 방파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그 바닷가 항구 도시니까요. 이제 공항도 그 바닷가 연안에 있었는데 착륙을 하다가 거기에 있던 방파제를 들이받았죠. 그렇죠. 그게 파손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동체 착륙 비슷하게 되어버렸고 예. 이걸 통해서 결국 승객 3명이 숨졌고 180명이 부상을 하는 꽤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이거를 쭉 그동안 조사를 해왔는데 사고 원인을 최종 정리하는 회의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결론이 1차적인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조종사의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찰 부족, 또 회항 판단 지연 이런 것들이 사고 원인으로 1차적인 원인으로 그렇게 예. 지목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미국 이 교통 당국이 요구한 개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이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데 다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최종 책임은 물론 조종사에게 있었던 거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미 교통 당국도 인정을 했고 그 중에는 어떤 이 기체의 결함 문제도 있었다. 기체의 문제도. 예컨대 뭐 항공기의 엔진 출력 자동 조종 장치라든가 자동 조종 시스템이라든가 저속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책임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사과는 하지만 네. 모든 게 조종사 책임만은 아니었다. 이 보잉 쪽의 문제도 있다라는 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최종 보고서가 아마 7월 말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마 제재를 받을 겁니다. 행정처분을 네. 받아서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해당 노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노선이 되겠죠. 예. 60일 이내에 뭐 운항 정지 처분이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아무튼 안전 비행기 사고는 사실은 그 안전하고도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항공사의 신뢰 문제하고도 굉장히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예. 참 이번 이걸로 인한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의 신뢰도 타격은 상당히 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장의 비용보다 미래에 깎아먹게 될 비용 그렇죠.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가 되네요. 네, 그린벨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조금씩 풀려왔는데 이번에 네.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그린벨트는 신축은 아니고요. 네.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영화관이라든가 뭐 음악당이라든가 이런 공연장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골프 연습장, 에어로빅장, 뭐 테니스장 같은 체육 시설로도 바꿀 수 있고 미술관, 박물관, 목욕탕, 출판 시설, 또 공공 도서관 뭐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용도 전환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모든 건축물들이 다 용도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이라든가 그린벨트에 있는 뭐 교회나 절 같은 종교 시설, 공장,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고 그 안에 있는 뭐 이 축사라든가 뭐 온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물고 거기다 극장 짓고 이런 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그린벨트라는 건 분명히 보존 필요성이 있는 건데 또 근데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그동안 보존 쪽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토지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이라든가 또 그 안에 있는 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예, 전체적인 거는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도 풀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많이 동의를 하는데 네. 맞벌이 가구가 씀씀이가 더 크다라는 또 얘기가 나왔군요. 네. 이 자녀 교육 등으로 한참 이제 씀씀이가 제일 큰 연령대가 이제 40대하고 50대인데요. 네. 이 여기에 둘 중 한 쌍은 맞벌이다. 네. 이런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그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이라는 자료인데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배우자 가정, 그러니까 혼자 있는 분들 말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1,178만 가구인데 이 중에 맞벌이 가구가 505만 가구로 네. 42.9%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맞벌이라는 건 꼭 부부가 다 무슨 직장에 나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소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가 같이 그 농사를 짓는다 이런 것도 이제 맞벌이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네. 창출하는 급여가 있는 일을 할 경우에는 다 이제 그 맞벌이로 간주를 하는데 어쨌든 한 42.9%가 맞벌이 가구고 네. 또 42.2% 비슷한 수준이 외벌이 가구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뭐 벌이가 먼저인지 소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버는 만큼 또 쓰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네요. 중요한 건 아무튼 혼자 벌어서는 참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교육시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골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탕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아,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희망 임대주택 리츠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우스푸어, 그러니까 집 사기 위해서 빚냈다가 집값 떨어지고 부담만 많이 남은 이런 가구를 위해서 마련된 정책인데 정부가 이 주택을 매입을 해주고 이 주택을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르면은 다음 달부터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까지도 확대 적용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좋은 건지 아닌 건지 2부에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전문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특별히 눈에 띄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진 않고요. 패치는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피부에다 부착하는. 전에보다 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30대 오히려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층에서 오히려 패치를 더 찾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보조제로, 그야말로 보조제로 패치나 금연초를 쓰시면 도움이 되죠. 금연보조제 좀 살라고요. 금연초랑 패치랑. 담뱃값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뭐 담뱃값 오르고 뭐고 떠나서 아 좀 담배 끊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가지고 보조제 좀 한번 좀 힘을 한번 좀 빌려보려고. 담뱃값도 비싸지는데 몸에도 안 좋은 거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담뱃값이 뭐 비싸져서 그냥 금연보조제 사는 건 아니지만 몸에도 안 좋은데 거기다 돈까지 더 많이 지출하게 되니까 금연 쪽을 좀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다녀오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금연 보조제 판매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담뱃값 오른다고 하니까 뭐 이 김에 끊어볼까 하고 보조제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의지를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주택이 애물단지인 경우가 요즘 꽤 많이 있죠.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갚아야 될 대출금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럴 경우에 이런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있습니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라는 건데 작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3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동안에는 중소형 아파트에만 적용이 됐던 게 중대형 아파트에도 확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중대형 아파트를 보유한 유주택자들까지도 정부가 보조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리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투자 상품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희망 임대주택 리츠 그러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정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임대 리츠에 희망이 붙은 게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받아들일 그렇죠. 수가 있겠지만은 예. 작년도 그 4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이제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뤄서 정책이 도입이 돼 있죠. 예. 근데 사실 하우스푸어라는 사람은 집을 가진 자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 속에서 정부가 끄집어낸 아이디어가 이제 희망 임대주택 리츠 이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리츠 이사 이제 개념을 잘 쳐다보면은 그 우리 투자증권이 금주관사로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이익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라는 얘기고 투자운용 담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를 만든 것이고 네.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과 시중은행에서 이제 조달한다는 개념인데 이제 문제점은 초창기에는 매입 대상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이하의 그 한계를 두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25.7평이 되겠죠. 중성 그 주택에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형 그 주택까지 사업을 확대시켜서 해나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과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올바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소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알고 보면 특히 소형의 임대 아파트사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우스 푸어라는 분은 과거에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예. 가격이 올라갈 걸 예측을 해서 샀던 분들이 대부분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 샀던 분들이 지금 주택
침체기, 예. 부동산 거래 침체, 뭐 경기 침체 하면서 가격 내려가면서 아 정부에서 유주택자까지 도와주겠다 그 내놓은 대책이 이 대책이에요. 네. 근데 정말 이게 올바른 대책이냐라는 측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임대 릿지를 만들어서 하우스풀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 아니면 거래 활성화를 해서 스스로 시장에 맡겨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사실은 저는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봐요. 시장에요? 이런 제도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해서 희망임대주택, 리츠, 하우스포, 뭐 주택 매입 현황 보면은 2013년도 작년 6월에 뭐 한 508가구. 네. 그 다음에 2차에서는 뭐 5,000가구, 500가구. 그 다음에 이제 3차에 올해 7월에 이제 1000개국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한시적이지 오래 갈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이 문제는 자금 문제와 연결되는 항상 금리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대출 금리가 뭐 3%대 중반에 이렇게 하락하면서 일어난 문제는 이 문제가 맞다라고 정부에서 내놓은 카드인데 자,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 금리가 상승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면 시장을 네. 한시적으로 그 임대 아파트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또 유주택자 하우스풀을 도와주겠다는 아이디어는 조금 뭐 동의를 받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예. 이거는 그거보다 오히려 거래 활성화라든가 이걸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대책으로 가야지 예. 그 1년, 2, 3년 내다보는 정책을 가지고 이게 정책을 잘해 나간다. 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요. 네. 지금 LH공사가 이게 그 자산관리에서 투자 운영을 담당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네, LH가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LH공사가 예. 현재 뭐 6월 말 지난해만 해도 140조가 넘는 부채가 있어요. 네. 그럼 하루에 123억 정도 이자가 나가요. 그러면 이 LH공사의 자구책인지 원래는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그 무주택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 약간의 손실보다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건 지금 유주택자란 말이에요. 집을 가진 자가 대출 담보로 지들이 못 갚으니까 하우스포라는 것은 집을 가진 자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리츠, 도와주는 예. 거는 차라리 시장에 예. 맡겨서 정상화를 시켜나가고 활성화시키는 게 맞죠. 이걸 내놓을 때는 이걸 통하면은 다시 또 주택 거래가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예. 근데 그런 그 효과가 없을 걸로 보시는 거죠. 정책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 근데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단편적으로 금리가 불티만한 사회에서 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네. 과거에는 금리에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약간 시장을 조정을 해 왔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금리 위기가 오면서 장기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가 돌입했더니 금리 가지고 어떤 시장하고 활성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는 게 첫 번째 지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조금 더 이 대책보다는 오히려 세제 혜택을 논하면서 거래 활성화, 시장 활성화를 논하는 게 맞습니다. 세제 혜택이요? 네. 뭐 이를테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임대 사업자들을 좀 더 세제 혜택을 민간 쪽에 준다든가 왜 LH공사에 빚이 많기 때문에 예. 민간인들이 임대 사업자를 하게끔 정부가 유인책을 써야죠. 그러면은 최근에 밝힌 과세 정책의 후퇴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치면은 맞는 방향이기도 하네요. 과세 정책의 후퇴라고 해도 과세를 전월세 대책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토부는 되게 공급적인 측면이고 네. 세제는 재정부 그 재정부 고착하고 안전행정부 이착하고 연계 달라요. 네. 그러면 공급 파트하고 세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예. 같이 뭉쳐서 가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은 세제 혜택을 주려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월세에 대한 어떤 면에서 약간 또 어떤 세금을 또 매기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래서 다시 보완 대책이 나왔잖아요. 예, 그랬죠. 지금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면은 하우스포를 도와줄 때에 근극적으로 이게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그게 거래 활성화를 오히려 방해하는지도 또 짚어봐야 돼요. 네. 시장에 작동되면서 이분들이 도와줄 때 과연 얼마나 예를 들어서 9억 이하면 이하지 그 이상까지든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LH공사에서는 이게 굳이 리츠를 통해서 한 게요. 리츠가 이제 말하자면 펀드 같은 거잖아요. 기금. 네, 예, 예. 리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금융 부담이
이제 LH 자체에는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 부담은 자기들이 가지 않지만은 수익성이라든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 금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작용을 할 거예요. 예.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게 작용을 하면은 이게 그 잘 안 되는 것이 네. 그 희망 임대주택 리츠가 만들면서 부실 채권 매입이 지금까지도 제로권에 불과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는 그 문제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실효성이라는 측면이 정부에서는 이래서 약간 뭐 효과가 있었다 얘기하면 또 다른 측면은 효과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뭐 이게 사실 내 집 뺏기기 싫다는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 내는 이자 부담만큼 또 정부에 월세를 내는 거잖아요. 임대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 부담이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똔똔이어서 네. 같아서 네. 뭐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쪽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집을 가진 분들이 근본적으로요. 네. 자기가 손해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대출을 갚아나가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약간 손해와도 팔아야 되겠다 하면 시장이 또 달라지죠. 네. 그러나 과거에 가격 상승이 되는 거를 예측을 해서 대출 담보를 무리하게 받았던 분들이 예. 다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탐욕이네요. 그렇죠. 예. 그걸 해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1차, 2차, 3차 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반값 아파트라는 게 과연 성공했는가를 돌아봐야죠. 네.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는 또 행복주택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예. 행복주택이 과연 뭐 처음에는 굉장히 그 활성화될 것 같고 시작을 하다 조금 주춤하지 않습니까? 지금 삽도 못 든 데도 많죠? 많죠. 네. 그다음에 지금 나온 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임대아파트 쪽에 가는 게 행복주택 파트였고 예. 그럼 가진 자를 위해서 나온 게 희망임대 리츠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네. 하우스포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놨는데 저는 이거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안정화될 수 있는 걸 얘기해 가면서 이건 부분적인 얘기지. 네. 이게 어떤 그 본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봐서는 안 되는 예. 수 있는 2, 3년짜리 정책에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형에만 적용을 해도 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중대형까지 더 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에요. 중대형을 왜 늘려야 됩니까?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말도 안 소형 정도만 네. 도와줘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최대한 맥시멈 갖고 있는 게 이 정도 구억 밑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노후의 대책에 대한 어떤 연금이라는 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나서 도와주는 일정 부분 그 국민들한테 동의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9억 이상 되는 거는 자기가 그 집을 좀 낮은 가격으로 팔고 네. 예를 들어 평수를 낮추고 예. 그러고 다시 살면서 가는 어떤 그런 걸 맡겨지 그것까지 사주겠다? 그건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조금 어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알겠습니다. 정책이 아니냐. 예. 굳이 왜 그거를 9억 이상까지 가야 되느냐. 그건 네. 시장 정상화, 안정화, 활성화로 가야지. 네. 이것까지 가는 거는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어떤 그 포퓰리즘 같은 그런 기분이 약간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전월세 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하우스푸어도 문제고 렌트푸어도 문제고 이걸 도울 수 있는 문제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를 늘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LH의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은데 공공임대 확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공공임대라는 거하고 국민임대가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국민임대는 보통 30년 임대에서 분양을 하지 예.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네. 공공임대라는 것은 보통 10년 정도의 그 임대 후 야중에 이제 분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 성격이 조금 짙은 성격을 손을 정부가 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진 거에서 어떤 면저는 오히려 이거는 정부가 크게 큰 평수까지 손댈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공공임대 10년의 임대 분양아파트는 오히려 서울시가 하고 있는 예. 그 시프트 장기 전세주택이 오히려 20년 거주에서 그 살아가게끔 하는 네. 이런 게 오히려 그 앞서가는 대책이 아니겠느냐. 예. 때로는 정부가 그 서울시가 했던 장기 전세주택도 상당히 좋은 점은 빨리 받아들이고 네. 그다음에 공공임대에서 분양해야 될 것은 분양대기금 놔두면서 새로운 그 임대주택 택지가 없어서 고민하는 거와 또 수익성의 경제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있습니다. 왜 네. 임대아파트 하나 짓는데 뭐 보통 1억 정도 약간 안 뭐 든다 이런 그 통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애로사항이라는 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런 건 당연히 임대 쪽은 정부가 손을 대야 되지만 하우스푸어까지 돈을 대가면서 예. 대나간다. 더군다나 9억 이상까지 대나간다. 그 알겠습니다. 기준점은 상당히 때로는 네. 논란의 소재가 있고 예. 실효성 문제는 분명히 없잖아 있다. 왜 금리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성. 3%대 이자도 못 받는 정기예금. 이러면 돈 넣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밖에 요즘 금리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네요. 실물경제가 워낙 침체됐기 때문에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신한은행 서춘수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3%대 이상 금리는 없죠? 예, 물론 펀드라든지 신탁, 예. 실적배당 상품에 가입하시면 3%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정기예금은요? 그렇습니다. 예. 확정금리주는 정기예금 중에 3%대 상품이 딱 한 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154개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 지방은행에서 팔고 있고요. 예. 만기가 3년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사이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예. 딱 3.0 이자 드립니다.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예, 예. 근데 그러면은 은행에 저는 이제 1년짜리 많이 했는데 1년짜리 네. 정기예금 하면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되죠? 예, 연 2.5에서 2.7% 수준이니까. 네. 1억 원 뭐 큰 돈이죠. 1억 원 가입하면 큰돈이죠. 연간 이자 예, 예. 250에서 27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세금 뺍니다. 15.4%. 그러면 220만 원 정도 통장이 들어오니까 세후 수익률로 따지면 2.2%. 예. 한국은행이 올해 전망한 물가 상승률 2.1%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 예전에는 이제 퇴직하고 하면은 이제 집을 임대를 해서 임대 소득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돈 넣어놓고 예금 이자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 될 것 네. 같아요. 예. 1억 원 은행에 정기예금 맡기고 이제 생활비로 쓰려면 매달 이자 지급식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건 금리가 더 떨어집니다. 얼마죠? 한 0.1에서 0.2가 더 낮습니다. 오. 그래서 1억 원 은행에 퇴직금 맡기고 매달 이자 정기예금으로 해서 받는다면 18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세금도 못 내겠어요. 예. 예. 생활비로 쓰려면 한 10억 정도는 얻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네. 물론 제가 1억, 1억 이렇게 말씀드려서 사실 이 돈 벌기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퇴직자라든가 은퇴하신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자로 생활하는데 사실 고충이 큽니다. 그렇죠. 어쨌든 금리가 오르려면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만 실물경제가 장기간 침체되다 보니까 그나마 부동자금이 안전한 은행으로만 몰립니다. 네. 4월 현재 은행 예금의 총 수신 잔액이 1022조 원. 1년 전에 비해서 30조 원 늘었으니까 어쨌든 당분간 금리가 오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근데 네. 이제 그러면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아마 그 장롱 속, 책상 서랍 속 뒤져보면 가입한 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상품을 가입하면 그나마 3% 이상의 금리가 가능합니다. 어떤 거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아, 네. 예, 많은 분들께서 가입하셨습니다. 만능통장으로 불렸던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연 3.3% 금리를 드리고요. 네. 1,500만 원까지 한꺼번에 목돈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보너스 100만 원 여유가 있다.
뭐 어떻게 했더니 200만 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네. 굳이 은행에 정기금 가입하지 마시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어두시면 3.3% 이자를 드리고요. 목돈이 없다 하더라도 적금식으로 매달 5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3.3% 이자를 드리니까 이 상품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자녀도 되고 그래서 저도 막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대상이 좀 좁아졌나요? 네. 2009년까지는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주택이 있건 없건 뭐 여러 채가 있더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예. 가족 수대로 자녀 명의 포함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들고요. 또 이 통장에 여유자금 넣어두신다면 그나마 사상 최저금리 시대에 그나마 한 푼의 이자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계속 강조하시네요. 그런데 네. 이게 중간에 해지하면은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자는 다 받는데요. 네. 청약 자격이 상실되니까. 그렇죠. 예, 뭐 청약 상품 만드시는 분들 보면 집이 있는 분들도 다 만드시거든요. 네. 나는 주택 청약은 아직은 관심이 없고, 네. 단지 이자가 높으니까 이 상품 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또 그나마 좀 받을 수 있는 다른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이제 증권사, 금융투자회사라고 네. 하는데요. 환매 조건부 채권, 흔히 RP라고 합니다. 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 3% 중후반 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상품이 보면 신규 고객에게만 한정해서 판매합니다. 아. 일종의 고객 마케팅을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네. 가입 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1년이고요. 예금자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3% 중후반 확정금리라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요즘에 또 인기 있는 상품이 중국은행이 발행하는 달러 정기예금입니다. 네. 이 상품도 연 3% 이자를 드리고요. 일부 수익금에 대해선 비과세,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 여유자금 많은 분들이 절세 차원에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십니다. 아, 중국은행이라고 하면은 그 중국은행이라는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중국에 있는 예, 은행이 아니라 생기는 은행들이니까요. 예. 예, 달러로 발행하는 예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달러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뭐 최소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웬만하면 다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상품 있을까요? 예, 원금 손실 보지 않고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즉시연금 보험인데요. 네. 목돈을 맡겨두고 매달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 생활비로 쓰는데 아주 아주 출중한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 보험 상품이고요. 네. 10년 이상 맡겨두게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고요. 네. 정기예금에 맡겨두고 매달 이자를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달러 정기예금, 중국은행이 파는 그 달러 네. 정기예금하고 이 연금 네. 저축인가요? 아, 이게 즉시연금 보험. 즉시연금 보험. 이거 같은 네. 경우에는 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죠? 이게 중국은행이 발행한 달러 정기예금 네. 이자에 대해서 모두 다 비과세가 비과세. 아니고요. 일부 수익금에 대해서만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죠. 일부만. 네. 그렇습니다. 즉시연금은 예. 이제 보험 상품이 10년 이상 가입하면 네. 이자 소득이라든가 배당 소득세를 비과세로 우리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10년 가입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은퇴하신 분 또 퇴직하신 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한다면 어쨌든 70세, 80세, 90세,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네. 맡겨두시고 매달 이자를 찾아서 생활비로 쓴다면 예. 우리 은행의 정기예금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번 이자를 비교해 볼까요? 네. 노후자금 1억 원 모아서 정기예금을 가입합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를 받아서 생활비로 쓴다면 세금 빼고 한 달에 18만 원 정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즉시연금 보험은 26만 원, 뭐 많게는 27만 원까지 받습니다. 훨씬 낫네요. 예, 매달 10만 원 가까운 이자를 더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50대 이후 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이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이상 장기 여유자금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이전에 해지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이었습니다. 이노라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 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 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제 3부에서는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못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중급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기초연금제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4시 뉴스 듣고 뵙겠습니다.